6월 둘째 주 쾌티비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북한강 야외 공연장에서 미술 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 다문화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체험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남양주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기획연주회 뮤직스쿨이 열립니다. 6월 11일 토요일 5시에 와부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과 14일 구강 복원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 충치 예방 인형극과 구강 복원 홍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15일 수요일과 30일 목요일에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운영됩니다. 추억의 7080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양주 시립합창단이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티켓 예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피 토요 카운슬러 대학이 열립니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심리검사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아빠, 엄마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달 25일 개최됩니다. 선착순 마감되오니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비전센터에서 다산학당과 드론교실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작교실도 개설돼 있으니 어린이 비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슬로라이프 문화체험과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2016 친환경 농업체험 및 교육이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